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일본 지진으로 대한민국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뭐, 접어둡시다. 근데 그 지진이 과연 나쁠까? 우리가 모를 때는, 와, 일본 땅은 참 저주받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 지진이 정말, 정말 고마운. 사실은 저런 지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존재하면 오히려 미래가 밝다라고 하면 진짜 개소리 같겠지만, 자, 이 구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 정신, 저 세상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을 차갑고 넓고 멀리서 관찰하고, 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그냥 이런저런 주저주저 해봅시다. 왜 일본에게 지진은 고마울까? 자, 봐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자, 20대, 30대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저출산. 근데 저출산에 대해서 이게 프레임을 그렇게 잡은 건지 갑자기 좌파들이 선동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제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좀 줄어도 돼요. 지금 저출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좀 줄어야 돼요.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도 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글들,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건 이 정도로 순식간에 쫙 퍼지는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은 아니다. 어디에서 진보 좌파 진영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혹은 어떤 세력들에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만 잠깐 지적해 보죠. 인구가 줄어도 된다. 미래 어차피 인구 좀 감소해도 상관없다. 생산은 어차피 기계가 한다.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도 된다. 저출산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진실, 거짓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미래를.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인구가 줄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죠? 불과 몇년안 됐는데 건강보험이 오르는 걸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죠. 이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뭐먼 미래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고 먼 미래 그때도 아니고 지금 아직 초고령 국가도 진입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불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정치인이 잘못 판단을 해버리니까 건보 재정은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건보료를 많이 안 내고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사원이거나 안정적인 회사원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거나, 그래서 절반을 회사에서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굉장히 적은 세금 안 내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미 웬만한 분들은 지금 건보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봐요. 인구가 좀 줄어도 된다라는 건 결국 우리 개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적어져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 봐요. 불과 건강보험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조정해버려도 문재인 케어로 지금같이 건보료가 올라 버렸어요. 자, 아직은 시스템상으로 뭐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든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세상은 정말 먼 미래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한 수십 년 지나서 가능하겠죠. 즉, 아직은 대한민국 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기업들은 뭐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이 나고, 거기에서 일부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노동자들은 그 급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뭐 소득을 올리는 다양한 형태, 자영업도 있고 창업, 뭐 혹은 근로, 뭐 다양한 형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런 세금들을 모아서 국가를 돌리는, 뭐, 그 정도의 구조가 적어도 몇십 년은 가겠죠. 그게 지금 뭐 AI 뭐, 그건 그냥 헛소리예요. 한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 결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자, 이제 문제예요. 일본 같은 나라에는 1980몇 년, 90몇 년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이 매년 한 출생아 수가 한 120만, 130만 대까지 1980몇 년 후반, 90년 초반 그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게 100만 대가 무너진 게 이제 한 3년, 4년 됐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 일본이 어떤 상태냐면 전체 인구에서 출산율은 1.4에서 이번에 내려온 게 1.3대입니다. 이상하죠? 기존에 막 100만대에서 100만이 무너졌는데 왜 일본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았을까 우리처럼. 바로 일본은 이미 예전에 많이 출생을 할 때가 막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 중에 굉장히 두터운 층들이 있는 거예요. 출생아 수가 많은. 그래서 한참 때는 막 우리가 전후 한국 전쟁 전후 때 혹은 뭐 일본이 막 저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싶어 할 때 그때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막 200만 명씩 늘어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중에서 꽤나 두터운 인구층이 있고 그들이 빠르게 네 죽으니까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제 출생하는 숫자가 100만 밑으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1.4에서 이제 1.3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과격하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 노인들 중에서 굉장히 두텁고 그 많은 두터운 노인층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부터는 네 100만 초반대 출생아수로 굉장히 좀 쭉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예요. 대한민국은 그것과 좀 다른 게 우리가 예전 세대 뭐 40년 50년 전후 하면 50만 명대입니다. 50만 명 전후대로 쭉 놓다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 막 100만 넘고 미친 듯이 피크를 찍죠. 그리고 그게 극대로 찍 100만 명 넘어서 막 한 해 미친 듯이 찍고 난 다음에 이게 80만 70만 명대에서 좀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감소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스탑을 못하고 최근 20만 명대, 30만 명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들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나다가 지금 2020년 지금 30만 명 미만, 20만 명대까지. 그러니까 한참 때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 정도까지 출생아 수가 급감해 버린 거예요. 일본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한참 때 막 1940년대 50년대에 200만 명 넘다가 그게 이제 1980년대에 한 100만 명 초중반에서 안정화를 거치고 지금 100만 명대가 무너지고 90, 80만 명대로 진입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극단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어느 시점 아주 옛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출산을 안 해봅시다. 인구가 감소해봅시다.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인구 전체가 감소하나요? 아니죠. 이미 과거에 이제 노인층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 세대들 60년 70년생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줄일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근데 지금 인구 좀 줄어도 돼. 이 얘기는 출산을 적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출산을 적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금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돈은 어디에서 누가 내죠? 네. 그냥 지금 그래 인구 좀 줄어도 돼 이 얘기는 지금 20대 10대들 진짜 일하다가 뒤져도 돼 이 얘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대 10대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이제는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조선족이 좋고 싫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지금의 20대, 10대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포기할 거예요. 100% 대부분은 포기할 거예요. 왜? 부담이 너무 되니까. 노년층이 너무 증가하고 사회복지 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상 이걸 내가 뭐 5년, 10년 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퇴직 60, 65세 이전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 구조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데 문제는 아예 취업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포기하는 인구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지어지겠죠. 자, 우리는 지속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인구가 더 줄자 결국 미래의 세금 부담을 나누어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야, 우리도 일본처럼 돈 찍어내면 되지 않냐. 자, 구조로 보세요. 일본에 왜 지진이 고마운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봐요. 일본은 신축 집이 그러니까 지진이 있죠. 자, 지진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안전도가 떨어지겠죠. 그나마 좀 거대하게 지은 집들은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나 맨션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연식이 좀 오래돼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경험할수록 어떤 안전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일본은 계속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계속 단독주택을 사는데 신기한 건 단독주택 부지는 계속 새롭게 시장으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구축에 안 살아요. 구축에 안 사니까 구축집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서울 안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전체처럼 따라오를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 구축에 안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축을 잘 안 살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왜? 어차피 신축으로 짓고 나오는 집들이 싸다는 건 우리가 이미 진실을 알잖아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한 30대 정도 빠르면 20대 후반에서 이미 장기 대출을 통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요. 신축집을 사요. 혹은 신축집을 짓죠. 네. 그러니까 구축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신기한 건 뭐냐면 결국 일본에서는 자산이 축적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하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산이 축적되는 구조가 일본은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무너지면서 붕괴했습니다. 일본이 기존에 버블이 그러니까 자산이 축적되는 가장 형태는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전에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부동산이 달려들었죠. 근데 그 버블이 붕괴 엄청나게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자산은 축적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은 우상향하지 않는다라는 모든 생각들을 국민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자산이 축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건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부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삼아서 부가 커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빈부격차, 그러니까 부의 격차가 누적되면서 자식대로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네,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구조를, 완벽한 구조를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얻게 된 거예요. 봐요. 주택은 구축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국가정책으로도 일본은 꾸준하게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가급적이면 신축으로 짓길 유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신축으로 집을 지으면 세금에 대해서 주택 세금에 대해서 3년에서 형태에 따라서 5년 동안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아주 적게 주는 내는 형태고 3년에서 5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관리하는 주인이 최근에는 이제 지금 빈집의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빈집에 대해서도 상속자들이 네 상속자들의 대상들을 기존 같으면 이게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돌아가셨고 그게 빈집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는 법적인 걸 다 마무리 지어서 그 상속 대상자, 가장 높은 상속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형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대상자들은 그걸 상속받는 형태를 취해서 그냥 다 시장에 매각을 매도를 해버리고 그걸 부동산 업체대로 빈집들이 더 쉽게 넘어가도록 그럼 그
집을 매수한. 근데 얘기 드리듯이 일본에는 구축을 안 살아요,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싼.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만 구축을 남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안 살아요. 그러면 그게 밀리겠죠. 오래된 집들은, 부모가 살던 오래된 집들은 밀리고, 그건 싼 가격에 딴 가격만이 존재하고 그걸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시장에 다시 신축집으로 공급이 되면 그걸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아파트를 사죠. 아파트를 사고 이건 노후가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있죠. 일본은 단독주택이 신축으로 지어졌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그 다음 계속 우하향하는 겁니다. 토지 가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중고차랑 일본에서는 똑같습니다. 중고차와 형태가, 가치가, 주택이 일본에서는 동일해요. 즉, 집은 자산의 축적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봐요. 부모가 현금 따발을 주는 정도를 제외하면 집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부를 자식에게 주고 그걸 바탕으로 자식들은 더 큰 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구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집의 대출을 갚는 게 30대, 40대, 50대의 가장 큰 지출이에요. 그리고 40대 후반, 50대를 넘어가면서 집의 대출을 웬만큼 갚게 됩니다.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뭐 대기업부터 대기업 0.4%? 굉장히 소수지만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의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의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은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를 넘어가면서 집의 대출 웬만큼 다 갚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을 벌면 뭐하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죠. 우리에게 가장 큰 투자처가 첫 번째는 부동산이죠. 두 번째가 그나마 뭐 주식이나 다른 것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돈을 많이 모으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그냥 정석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부동산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죠? 감소하는 거예요.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업체들 위주로 해서 뭐 투자 수익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많고 개인들도 소수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와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돈 모으고 돈을 하면 거기에서 대출 끼고 집을 다시 산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저축률은 오히려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적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가는 낮은데 집 대출까지 웬만큼 갖고 난 다음에는 저축을 하죠. 그 저축을 한다는 게 뭐죠? 결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은행은 그러면 그 저축받은 그 예금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죠? 바로 일본이 미국에게 잘 보이고, 자, 봐요. 전쟁 치르고 나서 미국이 돈을 달라라고, 너희들도 분담금 내라고 했던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에요. 독일과 일본은 실제 미군이 참전했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희들 분담금 내라고 했던 나라예요. 이게 돈이 떼었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미국과 독일과 일본은 같이 가는 나라예요. 같이 가는 나라예요. 미국의 그 기축통화에 옆에 똥구멍 빨아먹으면서도 일본은 미국에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 평생 같이 가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러면 일본의 통화의 가치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일본이 왜 국채를 계속 막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죠? 맞아요. 찍어내고 그걸 누가? 네, 일본의 은행들이 그걸 사들이는 거예요. 일본의 금융권에서 그걸 사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투자처가 없어요. 우리처럼 부동산에 때려넣으면 그게 가치가 몇 배로?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집의 가치는 어차피 일본에서는 우리의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살 때가 가장 가치가 높고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축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개인들이 주식 투자도 그렇게 권장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일본 주식은 우리와 다르게 100주를 기본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7,000엔 그러면 그걸 100주를, 100주씩 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그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그걸 그렇게 일본에서는 권장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바탕으로 그 은행의 금융권의 수많은 그 예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일본 국가는 막 국채를 찍어내죠. 찍어내고 그걸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 나오죠. 그 돈을 바탕으로 일본의 인프라를 일본의 돈을 막 써재끼는 거죠. 자, 게다가 그 일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봐주고 있죠? 바로 큰형님 미국이 봐주고 있어요. 일본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일본이 무너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완벽한 초고령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예요. 대한민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일본은 네, 40년대 50년대생과 지금 이제 막 취업을 하는 생들과 자산 격차, 자산에서의 격차가 저축액을 제외하면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못 키우니까 그냥 회사 생활하고 대출 갚고 저축하는 동일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떠나가면 그 부동산은 다시 토지 가격 정도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상속, 그리고 그 세금만 정리하고 부동산 업체에 다시 넘어가고 신축 매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그저 평범하게 학생 학업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혹은 직업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와서 직장 가지고 그 다음 내 집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봐요. 여기에서 우리와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의 저축액이에요. 즉 일본은 부동산의 레버리지 같은 게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없으니까 저축을 하죠. 자, 국가는 그걸 국채를 매입하는 용도로 그 저축액들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그 저축을 통해서 뭘 하죠? 바로 개인의 노후 자금이에요. 나의 노인 때의 노후 자금을 직접 저축을 통해서 준비를 해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의 저축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노인 세대의 부담이 적은 거예요.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 세대의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왜? 저축액으로 본다면 일본에서 노인들의 저축액이 가장 많거든요. 왜 일본이 초고령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기존의 젊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인지 아시겠죠? 일본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일본은 완벽한 나라예요. 솔직히 제가 일본 국적을 살 수 있다면 몇 억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정반대거든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건 정말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정리를 한 건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하지만 잘 봐요. 대한민국에서 크게 부동산이 내려갔던 때가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IMF 그 다음에 네. 근데 아니죠. 한 번이죠. 부동산이 내려갔던 건 한 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조종 그러니까 조정 정도가 있었던 때는 크게 두 번 있죠. 90년대에 노태우 정권에서 전국 200만 호 공급 계획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나오고 미친 듯이 주택이 계속 보급이 됐던 그 90년대. 그래서 김영삼 때의 주택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있었죠? 바로 이명박 때. 시장을 거치고 대통령까지 하면서 미친 듯한 핵심 지역지의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쫙 보면 사실은 두 번 안정기 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의 그 두 번의 대대적인 공급을 통한 안정기가 두 번 있었고 하락기는 IMF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노태우 때는 대통령이 현명해서 정책을 바꾸고 대대적인 공급을 했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현대건설에서 네, 출신에
건설의 가치를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어떤 건설 산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일자리를 풍부하게 공급도 하면서도 가치를 끌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둘을 제외하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외환위기로 인한 강제적인 하락, 하지만 그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버려서 사실은 그 하락기를 잡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사실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노태우 같은 대대적인 신도시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노태우 같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자, 이 확률은 굉장히 낮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건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명박 같은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가? 자, 이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즉,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 정책들을 쭉 보면 지금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다시 안정기, 횡보하는 정도의 안정기 혹은 완만한 하락기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혁명적인 노태우나 혹은 이명박 같은 정말 혁명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은 하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격을 놓고 보면 기간을 다 빼버리고 대통령을 보세요. 노태우, 이명박 때만 네,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습니다. 즉 우리는 일본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버블을 붕괴시켰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금리를 1년 반 동안에 미친 듯이 올리면서 완전 버블을 붕괴시켜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국민들의 버블 붕괴 이전에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버블 붕괴 이후에 부동산은 무조건 우하향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에 돈이 묶이지 않고 저축액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어요. 대한민국은 정권 집권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내리지 않는 진보 좌파와 그 다음에 우파들이 집권한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보수 우파, 보수들 정도를 보면 완벽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특히 더 문제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법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걸 진보좌파의 집권 국회 세력들이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내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는 거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지금 뭐 공급 대책으로 뭐가 네, 의미 없다. 안타깝지만 자 문제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극단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더 문제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자산 가치, 부동산 보유의 정도로 인해서 이미 대한민국은 네 젊은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됐죠.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인구 구조, 젊은이들의 네 결혼 감소, 출산 감소, 취업의 문제, 미래는 없고 세금을 낼 방법은 없는데 그 밑을 받쳐주는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감소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네 부동산 가치는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레버리지는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할 거예요. 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적극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고 비교를 하면 가장 상위 20%와 하위 20%의 빈부격차는 극단적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더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해도 내 집을 못 가져요.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아니에요. 일본은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만 가지면 대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집들을 도쿄의 웬만한 지역, 뭐 도쿄의 5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한 지역에는 부담 없이 장기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차이. 일본은 완벽하게 미래를 대응했고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거기에서 일본의 그 지지는 계속 집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